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지나서 어머 벚꽃이다 하던 계절을 금방 지나서 어느새 인중이 축축해지는 계절이 왔어요. 저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환절기가 오면 뭔가 얼굴도 답답하고 몸 컨디션도 축축 처지고 꿉꿉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럴 때 나의 모드를 살짝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 소개해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나의 외적 컨디션을 바꿔줄 제품도 있고 또 나의 무드, 외적 컨디션 바꿔줄 제품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야무지게 함께 합시다. 초대구알 누르고 영상 출발! 가장 먼저 기온이 올라가면 유난히 답답하고 신경 쓰이는 것들 박살내보고 갈게요. 이 제품은 아로마티카 센슈얼 드롭스 여성 Y존 케어템 이너 퍼퓸 정도로 소개할게요. 더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여성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블렌딩 오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생리할 때나 그냥 평상시에 신경 쓰이는 날, 뭔가 답답한 날, 속옷이나 생리대에 떨어뜨려서 사용하거나 아랫배를 마사지하면서 사용하는 블렌딩 오일이에요. 이 아로마티카는 아로마 테라피를 메인으로 비건 제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추구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인지 환경도 생각하고 내 몸도 생각하는 이 브랜드 철학이 제품을 쓸 때뿐만 아니라 다 쓰고 보내줄 때까지의 경험을 굉장히 인상적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식물에서 추출한 6가지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서 만든 천연향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엔 티트리의 상쾌함과 허브향이 먼저 느껴지고 나중에는 숲속의 플레임 속에서 진하지는 않지만 되게 지속적인 꽃향, 그리고 그 꽃향을 살짝 무게감 있게 잡아주는 샌달우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향 자체가 엄청 찌르거나 독한 느낌이 아니라 그런지 되게 포근하고 정말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 이 느낌, 사용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거를 속옷의 패드 부분이나 생리대에 직접 사용하진 않고 속옷의 밴드 아래쪽 부분에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욕실에 두고 생리할 때나 뭔가 꿉꿉할 때나 외출 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크기 자체가 작아서 이거 외출할 때 휴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향기 자체가 워낙 좋아서 굳이 생리템이 아니더라도 뭔가 외출하거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 뭔가 릴렉스한 기분 느끼고 싶을 때 릴렉싱 오일로도 활용하기가 좋겠더라고요. 한 가지 조심할 건 이건 천연 오일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밝은 색상의 속옷에 사용할 때는 이염에 위험이 있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꿉꿉함을 날려줄 아이템 먼저 소개해봤습니다. 아유, 향기 너무 좋아. 이번 제품은 패드 제품이에요. 바로 이츠 스킨 파워템 포뮬라 LI 젤리 패드 감초줄렌. 또 제가 그냥 패드 소개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이 제품도 포인트가 살아있습니다. 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젤리 패드. 이 제품은 그냥 시트가 아니라 젤리 시트예요. 이 젤리 시트는 비건 인증을 받은 저자극 시트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짜잔. 이거 붙인 거 맞아? 매직이야 수준의 얇기와 밀착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일반 토너 패드처럼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피부에 딱 붙여서 간편하게 스킨팩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저도 패드 볼 쪽에 붙여놓고 드라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금방 떨어질 때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 쫙 들러붙는 밀착감, 사용감 너무 좋더라고요. 워낙에 밀착력이 좋아서 굴곡진 부분에도 딱 들러붙어서 사용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젤리 패드라서 수분감도 오래가요. 다이슨의 파워 풍량도 뭐 견뎌냈다면 밀착력 뭐 끝나죠. 그리고 이 에센스, 요즘 이츠 스킨의 메인 성분 꼽으라면 감초잖아요. 이 감초줄렌 에센스는 일단 순한 성분에 촉촉하게 속수분 챙기면서 진정 효과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정 필요한 수부지들이 안고 간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속당김도 잡아주지만 요철 붉은기, 마스크에 한 자극까지 진정시켜주는 에센스라서 이 에센스가 이 젤리 패드 만나면 찰떡이죠. 진짜 이게 왜 스킨팩으로 좋은지 느낌이 빡 오죠? 저도 이거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거의 지금 공병템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난 뭔가 저 감초줄렌을 더 확실히 짜릿하게 충분히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츠 스킨 파워템 포뮬라 LI 이펙터. 이 제품은 살짝 베이지색의 텍스처인데요. 흐르지는 않지만 사용감은 굉장히 산뜻 수분감의 제형이에요. 이게 지리산 감초 추출물이 더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서 좀 더 파워 진정 필요하신 분들이 함께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안에도 햇살이 점점 강해질 텐데 갈색병으로 외부 빛을 차단한 점도 마음에
마음에 들었고 또 이런 이지필 라벨 브랜드 제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용감에 빠르게 수분 충전하면서 진정까지 원하시는 분들 또 스킨백 대용 패드 찾으시는 분들 요거 한번 써보세요. 다음은 제 추천템입니다. 클로란 아쿠아 민트 두피 세럼. 이 제품은 제가 아마 2년 전쯤에 이달의 추천템에서 소개를 했던 제품이에요. 또 이걸 쓰는 계절이 다가왔네요. 이 제품은 열오른 두피에 시원한 쿨링감으로 시원 쌍쾌함을 주고 또 정수리 냄새까지 박살내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평소에 드라이 샴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드라이 샴푸 특유의 뭔가 떡? 찜과 뭔가 더 꿉꿉한 느낌 그리고 잘못 쓰면 흰물이 나는 것 같은 그 표현 그래서 드라이 샴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대신에 사용하는 게 요거예요. 이 제품은 스프레이 분사 타입이고요. 두피나 모발에 도포를 해주고 살짝 마사지를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일단 이 아쿠아 민트가 주는 쿨링감이 진짜 유쾌상쾌 통쾌 즉각적인 쿨링감이 정말 상쾌하고 이 개운한 민트향이 정말 정수리 냄새를 조져줍니다. 그리고 두피 세럼이라는 이름처럼 외부 자극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항산화 케어까지 해준다더라고요. 우리 두피 밸런스 무너지면 피부 밸런스 무너지고 두피 탄력 떨어지면 그게 바로 노화의 속도라고 하잖아요. 저도 진짜 예전에 비해서 두피 케어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날이 뜨거워지는 계절이 됐을 때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요. 이 제품은 진짜 무엇보다 정수리 냄새를 정말 잘 조져줍니다. 정수리 냄새랑 얘랑 섞여서 뭔가 새로운 향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승리했다. 얘가 그냥 다 짓눌렀다. 요런 느낌으로 너무 진짜 상쾌해요. 약간 두피 각을 한 느낌? 그래서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두피에 열을 내리고자 하는 아이템 찾으신다면 저는 요거 매우 추천합니다. 이제는 나의 외적 무드를 바꿔줄 아이템 거기에 신상을 곁들여 봅시다. 먼저 에스쁘아의 브로우 신상입니다.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민스코님과의 콜라보로 정말 대박적인 제품을 출시했더라고요.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그리고 더브로우 리프팅 왁스입니다. 일단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저는 3번 소프트 브라운을 구매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출시된 컬러들이 되게 그레이시하면서도 컬러가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브로우 똥손이라도 컬러에서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었다. 이 제품은 심이 얇은데 삼각으로 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장 뾰족하고 얇은 부분으로 라인을 따주거나 앞머리 디테일 살려줄 수 있고요. 또 넓은 면으로는 여백을 채우는 제품입니다. 하나의 심으로 돌려가면서 야무지게 쓸 수가 있겠죠. 저는 첫날에 이 제품을 받자마자 스킨케어가 번들거리는 얼굴에 사용을 했는데 꽤 잘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눈썹모가 두껍고 눈썹 모공도 좀 큰 편이 이라서 잘못하면 되게 잘 뭉치고 모공에도 잘 끼고 하는 편인데 그런 거 없이 되게 촘촘하고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함께 구매한 더브로우 리프팅 왁스 이거 안 샀으면 진짜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이 제품은 무색의 클리어 그리고 제가 구매한 볼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어요. 그래서 헤어 컬러가 어둡거나 아니면 나는 원래 나의 눈썹 모 컬러를 살리고 싶다면 클리어 저처럼 염색 모거나 살짝 밝히고 싶다면 이 볼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눈썹 브로우 고정시켜주는 제품들 꽤 여러 개 써봤는데 이게 확실히 고정력도 좋고 뭉치지 않고 눈썹 결을 한 올 한 올 표현해주는 것도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기존 브로우 왁스 제품들은 컬러 들어간 게 많지가 않아서 저는 왁스를 사용하고 브로우 카라로 색을 입혀주거나 아니면 색을 입혀준 다음에 왁스로 고정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눈썹 결이 되게 거칠어지거나 두꺼워지거나 약간 인위적인 표현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고정력도 좋고 살짝의 컬러링도 해주면서 한 올 한 올 자연스럽더라고요. 처음 사용할 때는 이거 뭉치거나 살에 많이 묻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사용감이 너무나 쉬웠어요. 살짝 아쉬운 거는 이 볼드 말고 나중에 조금 더 밝은 컬러들 더 출시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눈썹을 채워서 그리는 그 느낌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확실히 눈썹 앞머리의 결을 좀 살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눈썹 욕망 생기신 분들 요거 사용하면 또 기분이 상쾌해질 수 있겠어요? 마지막은 내 기분 상쾌하게 만드는 거 역시 신상 립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촉촉한 립이 대세인 요즘 요거 약간 품절 대란이라고 해서 호다
한바닥 발라봤습니다. 바로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총 6가지 컬러고요. 웜 취향은 앞쪽, 쿨 취향은 뒤쪽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물막 코팅스러운 제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바셀린 질감의 글로이함이 강조되는 제형이었어요. 그래서 입술 주름을 꼭꼭 메꿔주면서 굉장히 땡글땡글한 입술로 연출해줍니다. 요거 향은 카라멜 향이 나는 제형이고요. 제형이 답답하진 않지만 양에 따라서는 입술이 조금 가볍게 찐덕거리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전체 컬러들이 첫 발색 제형보다 피팅되고 나면 조금 더 붉어지면서 명도는 낮아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땡글땡글한 입술 표현력은 너무 예쁘지만 찍어냈을 때 땡글함도 함께 도망가는 느낌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마스크, 립, 묻어남 신경 쓰신다면 이 제품 추천은 약간 애매한 라인입니다. 팔목 발색과 입술 발색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졌고 확실히 입술 위에 올렸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 제품의 리뷰는 지금 이 짧은 영상으로 담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전색상 꼼꼼 발색 리뷰는 풀버전으로 다시 야무지게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의 무드를 살짝 바꿔줄 아이템 소개를 해봤어요. 갑작스럽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도 모르게 축축 처지고 의욕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요럴 때 오늘 소개하는 작은 아이템들로 기분 좋은 새로움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 어떤 게 눈에 들어왔는지 댓글에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